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글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의라는 한자를 공부하면서 이 한자의 훈을 의온의라고 하니까 좀 격이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병 고칠 의라고 부르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전에는 의온의라고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의온의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의원이라는 글자는 보시다시피 조금 한자가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의에 들어있는 그 한자의 부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출해라는 부수입니다. 이 감출해는 여기서는 감추다는 뜻이 아니고 화살이 박힌 사람의 몸통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화살씨는 화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죠. 그 노란 글씨로 화살의 그 모양을 그린 꿀문을 보시고 있습니다. 화살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박힌 화살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는 창수라는 글자인데, 창수 또는 몽둥이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글자는 손에 어떤 도구를 쥐고 또 어떠한 작업을 하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이 갑골문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오른손을 나타내고 여기가 어떤 도구를 쥐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글자가 쓰이는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떠한 도구를 쥐고 한 행동을 나타내는 글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글자는 술유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를 보통 닭유라고 부릅니다. 닭과는 전혀 상관없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12지지 중에 10번째 지지로 쓰입니다.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 10번째의 지지로 쓰이고 10번째 지지가 또 닭띠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글자를 닭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자의 갑골문을 보면은 이 그림에도 보듯이 술이 담긴 술병입니다. 그래서 이 술유는 본래 술을 상징하고 그린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술이란 뜻보다는 12지지의 10번째 지지유로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명칭도 닭유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술이라는 글자는 술이 액체이기 때문에 이 술류 앞에 물술을 붙여서 술 주자를 따로 만들어서 쓰고 있죠. 자, 그래 이렇게 네 글자가 모여서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또 합해진 글자를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화살이 몸에 박힌 이 모양의 글자는 본래 다른 뜻을 가진 글자가 있습니다. 동계예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활, 그리고 화살을 담는 통입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만든 통에 활과 화살을 담아가지고 등에다가 동여매는 그러한 통인데, 그러한 그 도구를 동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의 발음은 예라는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동계예자이지만, 여기서는 동계란 뜻이 아니고, 몸속에 박힌 화살을 나타내는 글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꼭그 화살을 맞은 사람뿐만 아니라 뭐 전쟁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다친 사람 또는 또 일반 병이든 환자들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에다가 창수라는 글자를 합하게 되면은 합치게 되면은 바로 알른소리예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수는 손에 도구를 들고 어떤 동작을 하는 모습이고 여기서는 의료용 도구를 들고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즉 몸에 박힌 화살을 빼내고 소독하고 꿰매는 그런 과정을 그린 글자고 이러한 치료 과정에 옛날에는 마취제가 없었겠죠. 마취도 않고 이러한 생사를 치료하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이 뒤따랐겠죠. 그래서 이런 치료 과정에서 아파서 신음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담아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뜻도 앓는 소리, 예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앓는 소리 예라는 글자에다가 술 유자를 대겠습니다.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술유자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의원의라는 글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술유자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3000년 전 사람들도 상처를 치료할 때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술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고 그 알코올 성분이 소독을 한다는 사실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련소리예에다가 소독을 하는 술을 더해서 의원이라는 글자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로 소독을 하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또 술을 조금 마시면은 마취 효과까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술류를 소독과 마취 효과로 사용했다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간 글자이고, 이 병 고칠 의자를 통해서 그 다친 사람들을 치료할 때 그 최소한의 의료용 도구가 사용이 되었다는 내용과, 또 상처에 감염을 막기 위해서 술로 소독까지 했다는 사실을 이 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려 3000년 전에도 옛 사람들이 이런 치료할 때에 최소한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게 새삼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의, 병고칠의라는 글자를 만들게 되었는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을 가야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그런 그 질문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병원을 의원이라고 부릅니다. 대학병원도 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병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또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의원이라는 말을 혼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금 규모가 큰 병원을 병원이라고 하고, 소규모의 개인 병원을 의원이라고 부르고 있죠. 물론 병원을 통칭할 때는 병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 봐서는 병원이라는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고 할 수 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을 그대로 좋지 않고 나름대로 그 병원 의원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또 상당히 재밌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원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